날짜 때는 강하게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똑딱이가 되는 거예요. 강백호 전 치신 거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 쭉 스라이드를. 안녕하세요, 알통모 이전입니다. 중심 이동이 알려드렸고 오른쪽 골반의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는 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스트라이드 하실 때 간단한 팁입니다. 강백호 선수 치시는 거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. 다리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다리를 드실 때 발바닥이 피차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뺀다. 그냥 여기에 살짝 중심을 실는다. 앞으로 오른쪽 중심을 실고 폭발적으로 골반을 쓰시면서 타구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스라이드를. 고관절의 유연성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. 안 되신다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스트라이드를 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. 좀 나가실 때 다리를 드실 때 상체가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고 안 되시다 보니까 찍어놓고 치던지 뭐 노스텝 치시는데 중심 이동이 돼야 타구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발바닥이 조금 피차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중심이 나가실 때 더 뒤쪽에 끌어놓고 그 다음 나갈 수 있습니다. 우선 또 파워 포지션 얘기인데 손의 위치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 이동을 할 때 같이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뒷발 중심으로 오른손 위치가 그 뒷발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라인이 준다면 몸은 나가지만 파워 포지션 뒤에 유지되는 거죠. 그 상태로 고무줄이 쭉 늘어나는 것처럼 파워 포지션을 뒷발 라인에 맞춰주신 다음에 그대로 중심 이동을 되고 손은 쭉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한 번에 힘있게 돌리는 겁니다. 그래야지 몸이 쭉 늘어나면서 늘어나서 앞으로 시트 준비해 보시면은 손의 위치가 뒤쪽에 남아있거든요. 타격하실 때 먼저 정확하게 치기보다는 강하게가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. 타구가 빨라야지 스피드를 못 잡기 때문에 우선 강하게가 먼저 뒷받침 돼야 그 다음에 정확히 맞으면은 더 좋은 타구죠. 홈런도 나오고 더 강한 타구 1루타 3루타도 나올 텐데 뭐 정확하게 맞추려다 똑딱이가 되는 거예요. 강하게 강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컨택을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타격에서 간단한 팁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습니다. 지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